우리나라는 멍때리기 대회까지 하잖아요. 하도 힘드니까. 멍때리면 뭐가 와요? 혼이 안정을 찾아요. 그 생사 걱정을 잠시 잊어요. 그막돈 문제도 잠시 잊어요. 왜? 상락아정에 대한 직관을 하게 되거든. 이 우주가 사실은 나야. 여러분 의식적으로 모르셔도 넌 영원한 존재야.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네가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아도 너는 본래 청정한 존재야. 여기에 대한 어떤 직관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또 마음 돌려서 또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찰나찰나 여러분은 사실은 삼매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죠? 이 마음을 통해 여러분은 감사해지는 거예요. 다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힘들지만 이 힘든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 안에서 이게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 감정, 오감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에 대한 여러분도 모르는 직관이 있다니까요. 그게 살게 한다니까요. 죽겠다 하면서 또그또 개그 프로 보면서 희덕거리고 있을 수 있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또 이걸 마비시켜놔요. 마비시켜서 또 살만하게 돌려놔요. 사실은 잠만 푹 주무시고 나면 다시 살만해져요. 잠이 또 명상입니다. 잠이. 우리는 계속 살게 해놨어요. 하늘이. 안 그러면 순간순간 무상해서 죽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여기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울어야 되지 않나요? 이 무상함에 대해서. 난 저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제 다시는 못 만나요. 저기 있던 나는. 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준우 보면 무상해요. 제발 크지 마. 막 지금 딱 귀여운데. 그럼 이좀 얘가 크면 자 내일이 돼서 컸다 그러면 어제 걔는요 사라진 거죠 우주에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못 살게 돼 있다니. 그거를 마비시켜놔요. 하늘이 계속 콩깍지도 씌게 해주고 하고 막 계속 하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감사하게 기쁘게 하늘과 자꾸 소통하게 기도죠 그게. 이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웃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는데요만 해도 사실은 지금 그게 살만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시지, 안 그러면 실상을 바라보시면요, 최악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따지면 울 일이 막 해져도 울고, 막해 떠도 울고. 근데 우리는요, 의연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밥 먹고 배고프면 또 먹고, 의연하게 살아가요,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잠깐 하고 또 잊어버려. 이거에 사실은요,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위로받고 계신 거예요. 위로받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기억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잊어버려.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저뭐 하기 싫은 일도 잊어버리니까 또 해볼까 이러는. 또 해볼까? 마비시켜놔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가능할까요? 과학적으로는 뭐라고 설명하겠죠? 하지만 철학적으로는요, 신성과의 만남입니다. 왜? 이 현상계에서 무상하지 않은 존재는 이 존재밖에 없어요. 이 존재랑 지속적으로 여러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만남이 기도고, 그게 감사고, 그게 이제 거기 위로가 거기서 오는 거고, 예. 그게 또 여러분한테 기쁨을 주는 거죠.